알려줘? 못돼 처먹고 재수없고 밥맛 없는 너, 왜 다들 미쳐서 쫓아다니는지. 웃기지 마. 누가 알고 싶대? 그리고 나도 들어봤어. 이 연주. 너도 여기 손톱만큼도 못 올렸어. 네가 국악에 대해 알아? 혼이 뭔지는 알아? 내가 알아야 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니들 시끄러운 음악보다 백만 배는 훌륭해. 그래? 내 얘기라도 할까? 좋아, 해. 얼마든지. 지면? 지면 한 달간 노예하게 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얼마든지. 괜찮겠어? 너야말로 지구 딴소리 하지 마. 좋아. 현아! 보은아, 애들 모아. 노예? 오! 지고 싶어! 신이 너의? 아니, 신발이라도 되고 싶어. 야, 정신 차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그리고 교수님이 걸린 문제야. 그건 그래. 근데 연주는 뭐로 할 거야? 찾아봐야지. 진정 국악의 혼이 담긴 걸로. 근데 신이가 노래했다 하면 애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안 그래도 노래는 절대 금지라고 했어. 오로지 연주로만 평가받는 거야. 그런 가능성 있겠다. 그치? 국악을 우습게 보는 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누가 국악을 우습게 봐? 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까부터. 말해봐, 무슨 소리야? 있지, 더 스투피드라고 완전 멋있는 애들 있잖아. 그만해. 왜? 궁금하대잖아. 암튼 걔가 교훈이 연주 보고 잠이 잘 온다고. 스투피드면 시름과 애들이지? 이것들이... 야, 야, 너 어디 가? 야, 그런 거 아니야! 야, 어디! 바람꾼 애들이랑 신음과 애들이랑 연주 배틀하기로 했대! 배틀? 그걸 완전히 우습게 봤나봐, 신음과 애들이! 어? 야, 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재미로 내기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제발! 꼭 이겨야 된다! 이건 국악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돌아가신 교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지면 안 돼! 최선을 다할게. 극간 녀석들한텐 절대 안 져. 걱정 마. 아, 완전 망했다. 어떡해. 그 자식 도발에 완전 넘어가 버렸어. 이규현 바보 멍청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갈비에 금 갔나 봐. 네? 야, 네 머리통은 돌로 만들어졌냐? 네? 진짜다. 이거 위기 상황에 가끔 무기로 써도 되겠는데. 아저씨 갈비야말로 이쑤시개로 만들어줬어요. 화났냐? 그럼 웃어요. 인상 펴라. 주름살 생긴다.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지난번에 전해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가 아니라 잃어버린 거다. 내가 찾아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네. 지난번 병원에서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고맙지? 내가 원래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너 브로드웨이라고 혹시 아냐? 내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이거든. 갑자기 누가 막 떠오르네. 누구? 있어요. 잡보광자. 잡보광자? 네. 아까부터 왜 그래? 탈신 부족해? 먹을 거라도 줄까? 그러게. 오늘따라 뒷까칠하네.
3일 후에 시합 있어. 무슨 시합? 국악과하고 연주시합. 갑자기 뭔 연주시합? 더 전에 오잖아. 왜? 형 진짜 시합하기로 했어? 그렇다니까 왜 자꾸 물어. 네가 웬일로 그런 도발에 넘어갔냐? 만사에 아무 관심도 없는 놈이. 그때 그 국악과에 맞지? 1일차 집에서 노래 부르던. 노래? 아, 묘하게 얽히네. 수업 가자. 수업 갔다 올게. 왔어? 신이 없어? 신이 형 수업 갔는데. 언니 신이 형 알아? 네가 알아서 뭐 할게? 그보다 너야말로 여기 왜 있어? 나 여기 드러머인데? 뭐? 야,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마. 또 나타나면 죽어. 언니! 우리 국악과는 연주 시합하기로 했는데 보러 올래? 너 밴드 사칭하고 다니면 신이한테 일러버린다. 언니! 진짜 드러머인데? 그 자식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젠 국악의 운명까지 떠맡게 됐어. 괘씸한 놈이네. 남의 집 귀한 딸을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올라가서 잘 좀 봐달라고 용돈이라도 좀 찔러 넣어줄까? 에이, 그게 뭐야.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잘생겼어? 왜? 뭐, 기지배처럼 조금 이쁘게 생겼어. 내가 말했지? 완전 잡보강자라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시합할 때 올라가서 살짝 보고 올까? 진짜? 안 되겠다. 야, 그날 평일이라서. 그치? 에이, 오긴 뭐 괜히 더 긴장돼. 이기현, 그때 가서. 할아버지 놀랬잖아요. 통화 중이었냐? 보은아, 미안. 나중에 통화하자. 할아버지, 제발 노크 좀 하세요. 오밤중에 뭔 전화질이야? 보은이가 할 얘기 있대서. 보은아, 왜 또? 뭐? 어제 남자애들이 묻혀놨대. 아, 창피하게 이게 뭐야? 빨리 뜨자. 야, 이게 뭐야? 국악가이들이 붙여놨나봐. 무적바람 뭐? 야, 애들 다 모이라고. 이미 늦었나봐. 야, 저거 봐. 누가 일부러 그랬어? 야, 시합 잊은 거 아니지? 도망가지 마. 너야말로 지고 울지나마.
거야 이 씬. 한 달 동안 혹독하게 부려먹으실 테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